청들한테 방동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연명시를 읽을 때는 오로지 그 참됨을 취할 뿐이다. 일이 참되고 경치가 참되고 감정이 참되고 이치가 참되어 번거롭게 줄치고 깎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맞는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도연명시에 대한 찬사가 사람들은 늙음을 탄식하고 비천함을 탄식하고 병도 없이 신음한다. 이게 그 유명한 무병신음입니다. 이제 이 많은 시가들의 이 공통적인 상당히 많은 시가들이 이제 이런 이 병폐를 드러내는데 병도 없이 신음해. 왜냐면 너도 나도 그 신음을 해야 이제 좀 시가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프지도 않은데 나 아파. 나 별로 쓸쓸하지. 나 지금 쓸쓸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이제 병도 없이 신음한 무병신음 작품들이 불평을 드러내는 많은 말들이 대부분 실제 상황을 부풀린 것이니 가볍게 믿을 게 못 된다. 그런데 도현명은 믿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전체 작품으로 이 점을 보증할 수 있다. 네, 정말의 유명한 학자 양계초가 평가한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 도현명. 그 진실한 사람 도현명을 빚어낸 공간, 그게 바로 여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시를 뽑아낸 것이 바로 길러낸 것이 여산입니다. 어머니 같은 여산. 여산 품속을 여산 품속에서 여산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 가장 유명한 도현명의 시 음주시 제5수를 보시겠습니다. 결려 제인경 이무 거마혼. 결려하게 되면 네. 집을 역다 이 말이니까 초가집을 짓는다 뜻입니다. 제인경 사람 사는 경내에 집을 지었는데 이 무거마원이라 이 여기서 있자는 이제 역접입니다. 그런데 무 없다. 뭐가 없어요? 거마원이 없어. 헌자는 시끄러울 헌자입니다. 술에나 말에 시끄러움이 없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잣거리 함께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집에 오는 술에도 없고 우리 집에 오는 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술에와 말이 뭐예요? 술에와 말은 이건 대관들 고관들이 타는 겁니다. 이 벼슬에 벼슬아치를 왕래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수레와 말은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그거를 그런 지향을 가지고서 그렇게 노력하면 그 집에 계속해서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하면서 시끄럽다 한 말이죠. 근데 내가 사는 집에 그런 사람 전혀 없어.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의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문군 한웅이 문군 할 때 군자는 인공문자지만 이때는 이제 2인칭입니다. 그대란 뜻이. 문군 그대에게 묻노니 그 누군가 옆에서 그런 모습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가장 지고한 가치인 부귀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도현명한테 문군 한웅이 어떻게 능 뭐 할 수 있다 이 자가 이제 그럴 연자하고 똑같이 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세속에 살면서 세속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가? 너무 불편하지 않은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만일 세속의 가치를 부정하려면 몸도 똑같이 세속을 떠나서 저 산속에 깊은 산속에 그렇게 은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같이 세속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같이 부대끼며 살아야지 왜 당신은 그렇게 고고한 척 혼자 그렇게 이거 살고 있는가? 차라리 저 심산 유곡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제 사구에서 도현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원 지자편이라. 참 멋있는 말이죠. 심원, 마음이 멀어지니, 마음이 세상의 부귀 영망에 대한 욕망에서 멀어지니, 지자편이라 땅은 저절로 편벽된다, 저절로 외진 곳이 된다. 내가 부귀 영화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 내가 비록 저잣거리에 살아도 이곳은 저절로 저 외진 곳, 심산 유곡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지. 굳이 그러니 멀리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은은 작은 은자는 산속에 살고 그리고 큰 은자 대은은 시장터 아니면 조정에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속에서 숨어서 거기 뭐 사람들 왕래 끊고 거기서 이렇게 고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부귀 욕망에 대한 그것들이 욕망들이 이 마음을 흔들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걸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낮은 단계의 은거란 말이야. 소은이에요, 소은. 작은 은자야.
진짜 은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에 안 흔들려. 그러니까 저작거리 그냥 저작거리 뭡니까? 막 시장 터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이 그냥 들끓는 곳인데 거기 있어도 재물에 대한 욕심 별로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조정 뭡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 들끓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라도 나는 그냥 평안해. 아무 권력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자에 사는 은자를 이 저자 시자 써가지고 시은 이렇게 해요. 조정에서 벼슬 하면서도 뭐 권력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 뭡니까? 조은. 조정 조자 써가지고 아침 조자 써가지고 조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조은이나 시은은 큰 대자의 대은인 거죠. 진짜 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현명은 자신이야 대은이야. 소은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대은 도현명이 살고 있는 모습 들여다볼까요? 그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채국 동리하 유연견남산이라. 채는 딴다는 뜻입니다. 국화죠. 국화를 딴다. 어디에서? 동쪽 리자가 울타리 리자.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딴다. 여러분 이 국화는 말이죠. 가을 국화는 언제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석양에 비칠 때가 제일 아름답대. 그래서 국화를 어디에 심냐면은 석양 빛이 쫙 비칠 수 있도록 그 조명이 되게 동쪽 울타리 안쪽에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서쪽으로 지는 햇살이 쫙 비치면 그 아름다운 국화가 쫙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동쪽 울타리 안쪽에다. 바뀌시면 안 되죠. 울타리가 그늘이 생기니까 안쪽에 심는 거예요. 동쪽 울타리 밑에서 아래서 이제 국화를 부숭이 따는 거죠. 뭐 하려고 딸까요? 이게 음주시잖아요. 술에다가 띄우려고. 술에다 띄우려고. 몇 개 따가지고 이제 이 음주시 얘기를 잠깐 해야겠군요. 이게 제목이 음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시를 전체를 봐도 음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잠깐 이제 여기 또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음주시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왜 이게 음주시인가 알 수 있어요. 나는 한가하여 별 기쁜 일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가을밤이 이미 길어졌다. 그런데 우연히 좋은 술이 생겨서 저녁이면 으레 그것을 마신다. 이 가난한 도현명이 정말 어쩌다 누가 좋은 술을 한번 갖다 준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여행하다가 뭐 아주 좋은 그 무슨 위스키 사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아껴서 이제 저녁마다 한 잔씩 두 잔씩 먹는 거예요. 내 그림자를 돌아보며 혼자서 다 마셔버리면 어느 틈에 또 취한다. 취해버린 후에는 곧 몇 구절을 써서 혼자 좋아하곤 했다. 시를 몇 개 썼단 말이야. 쓴 종이가 마침내 많아지고 글에 차례가 없어서 잠시 그것들을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주니 즐겁게 웃어볼 거리로 삼는 것일 따름이다. 뭐예요? 술 먹고 낙서하는 거죠? 술 먹고 낙서한 거 그것 좀 정리해가지고 음주시를 받는 거예요. 음주시가 20수까지 있어요. 낙서일까요?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인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작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취여 불취지간에서 나온다. 취여 불취지간. 취함과 취하지 않음 그 사이에서 시인이 적당하게 알딸딸 뭐 적당하게 취해가지고 이거 취한 것도 아니고 안 취한 것도 아닌 그 사이에서 최고의 절필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이 절 아주 그냥 그 절창이 나오는 거예요. 시인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이 도현명의 음주시가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뭐 술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적당하게 이제 알딸딸하게 정도 취하면 이제 더 이상 못 먹으니까 아껴야지 다음에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 그때 이제 다 생각이 유려해지면서 유해지면서 이제 쫙 아주 멋진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멋진 시가 남들을 감동시키며 1600년이라 주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사랑받는 시가 나온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최국 동리화야. 그래서 그 술에다가 띄워서 마시려고 지금 이제 나와서 국화를 따는 거죠. 딱 따섰는데 생각하는 거지. 야, 이 정도면 내 산 괜찮아. 야, 이게 참 여기다가 맛 좋은 술에다가 이 국화를 띄우면 또 얼마나 향기로울까. 아주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 여유롭게 쫙 일어나가지고서 한번 빙 둘러보는데 아, 그때 이제 저 가까운 데서 자신을 극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남산 여산입니다. 유연견 남산이라 여유롭게 유연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한가로운 모습 한가롭게 견 남산을 바라다 본다. 이 견자를 썼다는 뜻에 주목하는 것이 소동파예요. 소동파가 어떤 판본에는 이 견자 대신에 망자를 쓴 게 있어.
이 바라볼 망자야. 근데 소동 파고 올 때 아, 이 망은 아니다. 견이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망은 너무 그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일부러 보는 거예요. 근데 견은 이게 수동적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자기적인 뭐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는 이 견이 최근에 탁 일어나서 그러는데 거기에 저 멀리에서 남산이 자기를 쫙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남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유로운 그 여산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이 도현명이 지금 꽃송이를 들고 있어. 행복해. 그 어머니 자유로운 남산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산기 일석과 비조 상영하느라. 산기운이 일석, 이건 저물력이죠. 산기운 여기서 노을입니다. 산노을이 저녁되어서 가 아름다워. 그 뒤쪽으로 이 어머니 이? 여산의 뒤쪽으로 노을이 촤 붉게 물들었는데 그 노을을 배경으로 여산으로 비조 상영하느라. 나르는 새들이 상여, 상이란 말은 서로서로 더불어 환 돌아가는구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 싹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푹 빠지는 거죠. 이미 도현명 스스로가 그 풍경이 되는 겁니다. 도현명 스스로가 산이 되고 나무가 되고 거기 나르는 새처럼 되어서 어머니 큰 품에 안겨있을 그 중에 순간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차중 유친이라. 이 중에 유친의 참된 뜻이 있어. 옳거니 이런 중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바로 내가 그토록 찾고 그토록 얻으려고 했었던 인생의 참뜻이 여기 있었구나. 최종 이어졌니? 인생의 진의 참된 의미 그 오이를 비로소 여기서 탁 순간적으로 깨친 거죠. 야, 이걸 내가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필설로 형용할 수 있을까? 시로 써낼 수 있을까? 아, 욕변. 내가 써낼 수 있으려고 있을까 했는데 이 망은 나는 말을 잊었네. 아, 이것은 말로서 형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구나. 그런 경계가 아니구나. 득의 망언. 나는 뜻을 얻었으면 됐지. 그 다음엔 그 뜻을 펴낼 수 없으니 말을 잇는다. 말을 버리는 거죠. 경원들을 내려는 욕변. 이 망언. 내가 구분하라고 했지만 이 내가 잠깐 느꼈던 내 머릿속으로 쓰고 나왔던 참된 인생의 의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지? 아, 이건 언어로서는 형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 언어를 버리자. 이 망언이라. 멋있죠? 평생 진실한 삶을 추구하면서 부귀영화도 버리고 모든 가식들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을 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전원에 머물면서 그 수조를 하면서 절박한 삶을 지키면서 가난한 삶을 그냥 수용하면서 끝까지 찾으라고 했던 인생의 참된 뜻, 진의 그것을 이 공간에서 여산과 함께 있는 이 공간에서 이 도현명은 깨치게 된다. 도현명의 여산으로 가서 도현명이 그 여산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이 음주시, 멋진 음주시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자이런 찡 헐로 처마쇼안 원진 헌응을 신요한 띠즈 비엔 자이지 똥 미시아요란 젠난산산지 르시자페니어샹귀환 추중여전니 위비에 이왕예엔. 감사합니다.